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C조 1차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5-0,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경기가 끝난 후부터였습니다. 이 짠돌이로 유명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이번 경기를 지켜본 후 손흥민에 엄청난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예상 밖 반응이었습니다. 이 레비 회장은 손흥민이 당연히 자신의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 손흥민의 중대 결단에 토트넘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완파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파들이 나란히 골을 맛보며 훨훨 날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정예를 내보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황인범 등 해외파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가 꼈습니다. 선제골은 전반 44분 조규성이 뽑았습니다. 이강인이 전방 조규성을 보고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고 조규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로 밀어넣었습니다. 전반은 1-0 종료. 한국이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올리고 주도권을 잡았던 것에 비하면 전반 득점력은 저조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후반 골 잔치를 벌이며 전반 아쉬움을 떨쳤습니다. 후반 4분 황희찬이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돌파하다 상대 반칙에 넘어졌지만 공은 조규성에게 흘렀고 조규성이 올린 공을 황희찬이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하이라이트.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손흥민은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절묘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쐐기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발을 떠난 공은 골키퍼가 미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자주 보여줬던 감아차기 득점에 대해 손흥민은 그 위치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고 슈팅할 때 자신감이 있다. 훈련량이 너무 많아 매번 때릴 때마다 비슷하다. 오늘도 슛을 차고 궤적을 봤을 때 파워, 속도 등 모두 느낌이 좋았다. 골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매체들은 저 궤적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소용없었다. 역시 손흥민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라며 해당 장면을 수도 없이 재생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전 중후반에 종아리를 만지며 주저앉아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선수가 손흥민의 발을 걷어차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동안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손흥민은 다행히 일어나 경기 끝까지 뛰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몸 상태를 묻자 지금은 괜찮다. 사실 겨울에 경기장에서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발에 감각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당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파울이었고 화가 많이 났다. 축구는 충돌이 많은 피지컬적인 경기다. 선수로서 통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데 선수들의 헌신이 느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은 이 싱가포르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 모두가 부상 하나쯤은 항상 있거든요. 라며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뛰는 건 엄청난 거다. 내가 꿈꾸던 무대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가는 과정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이라면서 나 하나 아프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어서 정말 못 뛰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뛸 수 있다면 언제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경기장까지 찾아온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아프다고 불평하며 누워있을 수 없었다고 전하며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사우디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토트넘 레비 회장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차례 사우디의 연봉 400억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대로 토트넘에 계속해서 머물 줄 알았던 손흥민. 그런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손흥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선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이 사우디의 메인 타겟이 됐다. 최고 선수들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본격적인 영입전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살라를 사우디의 한 구단, 이 투톱으로 배치해 전세계 최강의 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 레비 회장은 캡틴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영국의 주급체계까지 깨버리며 손흥민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풋볼인사이더의 독점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우선 토트넘은 현재 계약에 있는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해 2026년 6월까지 손흥민의 토트넘 체류를 연장할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엄격한 임금 구조가 깨졌다. 영국에서 최초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이 직접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고 내일은 초전도체가, 그 다음날은 전쟁 관련주, 그 다음날은 반도체가 좋아 보여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어느샌가 계좌가 녹아내려버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최고 수익률에서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TheBestProfit을 친구 추가하신 뒤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금 사야 할 종목과 목표가, 손절가 등을 알려드릴 건데요.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왜 지금 사고 왜 지금 팔았는지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 뒤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이미 성장해 있으실 겁니다. 가격은 월에 99만원이고요. 6개월 회원권은 10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고 수익률 구독자라고 해주시면 첫 달에는 큰 폭으로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달에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나 바뀌는지 실제 경험해보시고 두 번째 달부터 정상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고 수익률팀은 해외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월스트리트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하시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 외국인 세력과 이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수익률팀이 자체 개발한 확률 통계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 99만원을 아껴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날리지 마시고 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식 종목만 고르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도와줄 최고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능력입니다.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BestProfit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 주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